자, 오늘 홍익대학교와 한양대, 한양대학교와 홍익대가 이곳 홍익대학교에서 맞붙었습니다. 세터 김형진 선수, 그리고 센터 전진선, 그리고 레프트 문종혁, 센터 이병준, 그리고 세터 최진성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1세트 시작됐습니다. 김형진. 아, 너무 좋아요. 자, 오른쪽으로 올려줬고요. 스파이크! 입니다. 홍민기 스파이크 서브. 강합니다. 하지만 잘 받았고요. 김형진 석공으로 나갔군요. 전진선. 자, 코스가 좋아요. 서브 에이스. 이번엔 한양대학교 잘 받았고요. 왼쪽에서 스파이크 문종혁. 하지만 받아낼 수 있습니다. 김형진 토스 왼쪽으로 스파이크 터치아웃. 득점. 다시 한번 서브 넣고 있는 유성주. 이번엔 약하게. 또다시 불안하죠. 앞쪽으로 토스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참 영리한 서브를 잘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서브는 좋죠. 블러킹 잘 받았고, 하지만 수비 받았습니다. 뒤에서 백어택 가운데서 받아내는 구자혁. 다시 길게 밀었습니다만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 살려내는 한양대학교. 2단 때려야죠. 하지만 블러킹 다시 넘어갔어요. 접전 다시 뒤에서 성공. 결국 포인트는 한양대학교 문종혁입니다. 정성규의 서브입니다. 정성규 강하죠. 직접 공격 꽂히네요. 유성주의 서브. 아, 서브 좋아요. 하지만 잘 받았고요. 김형진 백토스 최경배 받아냈어요. 살려내는 한영대. 하지만 이 공은 다시 공격 홍익대 네트로 붙였는데 최경배 넘어왔습니다. 자, 리시브 넘어왔고요. 다시 한번 공격 기회 페이팅 블로킹에 막혔고, 다시 김형진 다시 한번 왼쪽으로 살려냈어요. 멋진 디그. 그리고 가운데 백어택 블로킹. 그리고 서브는 한성적입니다. 강력한 서브 좋죠. 서브 에이스. 1학년 레프트 정성규의 스파이크 서브. 자, 그대로 넘어왔어요. 서브 좋았죠. 찬스 볼 백어택. 하지만 1인 블로킹 막아내는 홍민기. 유성주 선수가 준비합니다. 스파이크 서브 강하게. 하지만 잘 받아냈고, 김영진 백토스 뒤에서 최경배. 자, 살려내는데요. 하지만 두 번째로 받아줄 선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1세트 마무리. 그런 선수입니다. 스파이크 서브 넘어갔어요. 김형진 잘 받았고 스파이크 꽂히네요. 한성정. 홍익대학교입니다. 리시브 잘 받았죠. 최진성 뒤로 스파이크 대각으로 꽂힙니다. 이번엔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 이병준의 서브. 아, 브리시브 불안 그대로 넘어갔어요. 찬스볼 백어택 꽂히네요. 다시 스파이크 뒤에서 수비가 받을 수 있습니다. 2단. 자, 류성주 백어택 블로킹에 걸리네요. 블로킹. 서브 코스가 좋습니다. 불안한 리시브 앞쪽으로 토스 류성주 대각선 공격 꽂힙니다. 다시 한번 최경배. 이번엔 약하게 그래서 잘 받았고 석공으로 성공합니다. 석점 뒤져 있는 홍익대 앞서가고 있는 한양대입니다. 페이팅 블로킹에 걸립니다. 홍민기 블로킹. 자, 점처럼 흐름을 완전히 가지고 오지 못하는 홍익대인데요. 자, 이번 리시브도 불안. 그리고 또다시 실책으로 한양대학교 1번 홍상혁입니다. 서브 좋았습니다. 다시 한성정.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한양대 세트포인트. 리시브 불안해요. 리시브 불안하면서 2공 이 서브에이스가 나오면서 25-18 3세트를 맞이하겠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백토스 스파이크 꽂힙니다. 문종혁의 서브 강력한데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강력한 서브가 좋았고 찬스볼 스파이크 꽂힙니다. 이병준의 서브 잘 받았습니다. 2단 스파이크 성공. 개인 시간차를 걷어냈었군요. 자, 서브가 좋았던 정성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찬스볼 백어택 백태 맞고 넘어가면서 해군의 득점. 다시 3세트 서브에이스 비슷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들어갔군요. 다시 살아있는 공 왼쪽에서 받아냈고 이번엔 3단으로 넘기는 홍익대학교 한양대학교 찬스볼 백쪽으로 사인 받지 않았어요. 블러킹.
다시 한번 정성규. 정성규 서브가 지나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서브 에이스. 어렵게 가지고 온 흐름 그리고 역전 잘 지켜내 가야 될 텐데요. 김영민 왼쪽 패스 강력한데요. 지켜볼 수밖에 없네요. 받았죠. 좀 길었는데요. 스파이크 블로킹 맞고 받아낼 수 있습니다. 2단 김영진 다시 연결 스파이크 하지만 블로킹 성공. 스파이크 서브 강력했습니다만 뒤에서 받아냈고 왼쪽 연결 스파이크 뒤에서 멋진 디그 한성정 그리고 왼쪽 연결 스파이크 철회기 자 살려냈어요. 살아있습니다. 최경배 그리고 김영진 백토스 다시 최경배 철회기 유성재 서브 자 들어갔어요. 서브 에이스 서브 살짝 넘어갔습니다. 오른쪽 공격 하지만 받아냅니다. 뒤에서 속공 성공 다시 범실이 나오면서 홍익대학교의 득점 인정됐습니다. 세트스코어 2대1로 홍익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서브 넘어가는 공 살려내는 한양대 스파이크로 연결하지만 블로킹 한양대 이병준 서브 포인트 잘 받았고 속공을 하지만 1인 블로킹 막힙니다. 경기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사인 맞지 않았어요. 홍익대학교 다시 언더토스 왼쪽으로 토스 연결 밀어넣기 하지만 살려내는 홍익대학교 스파이크로 연결하지만 블로킹에 막힙니다. 계속되는 범실 홍익대학교 범실을 좀 줄여야 될 텐데요.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자 길죠 하지만 살려냈고 스파이크 블로킹 전진선의 서브 유성주 하지만 블록 맞고 뒤에서 받아낼 수 있죠. 스파이크 다시 한번 한성정 하지만 뒤에서 받아내는 구자혁 스파이크 김성주 다시 받았어요. 살려내야죠. 살려냈습니다. 3단 넘기는 한양대 그리고 홍익대가 넘겼고 한양대 찬스볼 왼쪽 스파이크 꽂힙니다. 한성정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 서브 에이스 서브를 넣고 있는 한성정입니다. 강해요. 또다시 에이스 연속 서브 에이스 한성정의 서브 강력합니다. 이번에 받았고요. 왼쪽 스파이크 공 살아있습니다. 이다 백토스 최경배 쳐내기 성공. 정성규 강력한 서브 받아냈어요. 하지만 직접 공격 성공하네요. 한양대학교 아직 포기할 순 없죠. 석경로 연결 정말 중요해진 시점 서브도 중요한데요. 오! 서브 에이스 서브 준비하고 있는 한성정 강력한 서브 서브 에이스 승리까지 두 점 남은 홍익대학교 한성정 다시 한번 강력한 서브 어렵게 받았습니다. 넘겼는데요. 블락킹 맞고 다시 한번 기회 얻어냈습니다. 왼쪽 성공 유성준 강력하게 넣었습니다만 네트에 결리면서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홍익대학교가 세트스코어 3대1로 한양대학교를 제압하며 승리를 가져갑니다.